오케이.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할까? 자, 요 두 개 더한 게 이거죠. 그러면 진행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완료 시제의 계속적 의미. 그러면 완료는 해 왔다의 뜻이지. 자, 요 두 개 더 해봐. 야, 이건 국어다, 국어. 요 두 개 더 해봐. 뭐야? 이건 영어 아니야. 하고 있다 플러스 해왔다 더하면 뭐냐고. 어떻게 해왔다가 해왔었다가 돼? 해 오고 있다 아니야. 맞습니까? 선생님, 우리말이 더 복잡해요. 맞아. 우리말이 더 복잡해. 그래서 해석 안 하고도요. 의미 파악할 수 있으면 해석하지 마. 근데 그게 여러분 안 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잡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 요 두 개 빨리 쓰고 야, 야, 두 개 빨리 쓰고 넘어가자. 과, 완, 진 해석 어떻게 하니? 여기다가 어짜만 붙여봐. 해오고 있었다. 마지막 안 쓴다. 빨리 써. 해오고 있었다. 그 다음 미완진 해오고 있을 것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동사의 가장 기본인 12가지 동사 청크를 끝내고, 자, 이제 지금부터 수능 내신에 나오는 포인트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오늘은 짧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1번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이것만 하고요. 잠깐만, 지울게. 자, 포인트 1번. 여기다가 내신용이라고 쓴다. 이거는 내신용입니다. 수능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제목 볼래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의 시제와 시간의 불일치. 뭔 말이야? 요런 말이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여기 뭐 들어가? 이거 알고 있지? 뭐 대신에 현재써. 이거 내신할 때 했는데? 미래 대신에 현재 쓰지. 미래 못 쓴다고. 알겠어? 그러면 제목 다시 볼래?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시제는 뭐죠? 문법적 시간은 현재가 되고요. 그 다음 문장의 내용이 나타내는 시간은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불일치한다. 그러면 제목 이해 가지? 근데 솔직히 야, 니네 이거는 다 들어봤지? 근데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의 반은 솔직히 이게 뭔지 모를 거야. 선생님, 저도 이 말 들어봤어요. 근데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아마 반일걸? 그치? 이게 뭔지 모르겠지. 그래서 요거 잠깐 설명해 줄게. 여러분, 부사절이 뭐죠? 부사절? 부사처럼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 꾸며주는 절이지. 그건 알지. 근데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아? 얘들아, 엄청 쉬워. 부사절은 무조건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생겼어. 요게 부사절의 모양이야. 따라해봐. 접주동 시작. 접주동 시작. 접주동. 어? 요렇게 생겼다고요. 여기서 요 접속사가, 들어봐. When. 뭐 before, after, till 같은 시간의 접속사면 이 전체는 무슨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이라 불러. 그 다음에 이 접속사가 뭐뭐 한다면 if면 무슨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이라 불러. 알겠지? 그러면 시간의 부사절이 뭡니까? 오케이. 시간의 접속사 주어 동사가 시간의 부사절이다. 이해되죠? 그러면 시간의 접속사 뭐 있니? 아까 말했지. when, after, before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까? 무조건 when이야. 왜 when이야? when은요. 접속사 말고도 다른 용법이 많거든. 헷갈리거든. 그래서 when이 시험에 나오고요. 따라서
외내 용법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왼쪽 호미나 왼쪽에다가 써라. 그 상자 왼쪽에다가 외내 용법. 이게 용법이야. 자, 여러분, 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운 뜻이 뭐야? 언제? 이뜻 가장 먼저 배웠지. 이때는 무슨 사? 무슨 사라 그래? 의문부사, 의문사.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뜻이 뭐야? 뭐뭐 할 때? 이때는 무슨 사? 접속사야. 그 다음에 또 무슨 용법이 있지? 몰라? 힌트.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면, 왜는? 앞에 time, year, month 등등이 오면, 왜는? 관계? 부사 아니야. 요렇게 세 가지 용법이 있잖아. 여기서 물어볼게. 시간의 부사절 이끄는 건몇 번이야? 아, 저기 써 있잖아. 접속사라고. 요거죠? 요때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거고요. 다른 것도 해줄게. 얘들아, 의문사일 때는 두 가지 용법이 있죠? 첫 번째, 의문문에 쓰이거나. 두 번째, 의주동. 의문사 주어 동사. 자, 이거 무슨 의문문?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지. 여기서 쓰일 수 있죠. 이때 간접 의문문은 100% 무슨 절? 주어, 목적어, 보호로만 쓰이는 무슨 절? 명사절이라고 우리 구문 시간에 다 배웠다. 그리고 관계 부사일 때는 무슨 절이야? 관계사 이하가 앞에 선행사 꾸며주잖아. 그러면 명사 꾸며주니까 무슨 절? 형용사절이야. 그래서 결론, 웬이 시간의 부사절일 때만 미래 못 쓴다. will 못 써요. 대신에 현재 쓴다. 하지만 when이요. 1번 뜻이거나 3번 뜻일 때는요. 얼마든지 미래일 때 will 쓸수 있다. 여기도 쓸수 있어. 알겠어? 그래서 when이 나오면 몇 번째 용법인지 따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해보세요. 거기 일단 쓰자. 거기 CF 써봐. 만일 웬이 뭐야? 언제라는 의문사로 의문문이나 명사절을 이끌거나 시간 명사 뒤에 쓰여 관계 부사로 무슨 절? 아, 여기 있잖아. 형용사절을 이끌 때에는 얼마든지 will 쓸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야, 참고로, 왜못 쓸까? 왜못 쓸까? 샘의 문법 강의 특징. 모든 문법의 이유를 알려주지. 왜쓸수 없을까? 잘 들어봐. 뭐뭐 할 때일 때는요, 요 자체가 확정적 의미이므로 추측의 will이 못 들어가. 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말이랑 비교해보자. 우리말로 내일 아이린이 올 것일 때 나는 그녀에게 키스하겠다라고 말하니? 내일 아이린이 올때 그녀에게 키스하겠다라고 말하니? 내일 올 것일 때야? 올 때야. 올 때라고 말하지. 야, 내일, 미래인데, 올 때, 현재로 표현했지. 우리말도 똑같아. 알겠어? 자, 그러면 이것만 하고 쉰다니까. 아이씨. 야, 니네 수능 영어 몇 분? 70분. 근데 지금 한 20분도 집중 못하고 니네 모의고사 볼때 어떻게 시험 보냐? 집중 못하냐? 자, 3번까지 시작 시킨다. 잘 찍어줄게. 뭐라고? 3번까지 빨리 풀라고. 밑에 문제. 안 푸는 사람 시켜야지.
재현아, 오늘 올려줄게, 밤에. 너 뭐, 어? 너왜 보내줘? 그래요. 난또 집에 보내주려고 그런 줄 알았어. 늦게 와가지고, 씨. 아이, 웬이 무슨 뜻인지 따져보라고. 은희야, 너 휴대폰이야, 그거? 어? 휴대폰이야, 설마? 너 쌤이랑 약속한 것 같은데? 너 벌써부터, 너 휴대폰 집에 놔두고 온다 그런 것 같은데? 어?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1번. Students with high grades, 높은 점수를 가진 학생들은, organize their time. 그들의 시간을 조직합니다. comma ing. 무슨 구문?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계획하면서. 그 다음, when이 무슨 뜻이야? 해석해봐. 셋 중에 무슨 뜻이냐고. 언제 그들이 그들의 과제를 완성할지를 계획하면서. 맞습니까? when은 언제로, when 이하는 간접 의문문으로 플랜의 목적어로 쓰인 무슨 절? 명사절. 그래서 얼마든지 will 쓸수 있다. 미래니까. 2번. 야, 2번은 해석하면 바보 병신. 요렇게 괄호 쳐봐. before 이하 괄호 쳐봐. 괄호 치면, 어이, 여기 봐. before. 시간의 접속사지. 전에. 그 다음 주어 동사. 그래서 무슨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아니야. 해석 안 해도요. 맞아요. 얘들아, 여기 봐. Before. 무슨 사라고요? 무슨 사? 이게 무슨 사라고? 접속사잖아. 근데 조심해야 돼. 써보세요. 이게 뜻은요, 전에 라는 뜻인데, 품사가 세 가지야. 첫 번째 접속사, 두 번째 전치사, 세 번째 부사. 세 가지로 다 쓰여. 그러면 선생님, 무슨 산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뒤에 보면 알죠. 다 같이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오니? 접주동. 그 다음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오니? 명사나 ing. 부사 뒤에는 뭐가 오니? 아무것도 안 와요. 그러면 저기 before 무슨 사? 뒤에 주어 동사 오니까 접속사. 시간의 접속사. 맞습니까? 그래서 will 못 써. 답은 find. 맞아? 3번 해석 시작. 사업 세계에서 sellers will do well. 판매자들은 잘할 겁니다. when이 무슨 뜻이야? 때야, 때. 해석해봐. 그들이 뭐할 때? 이거 수거입니다. 나왔으니까 정리하자. 자, 수거 정리하세요. put, 밑줄. 또는 place 써도 돼요. 그 다음, oneself, 재귀 대명사가 오고요. 그 다음 뭐 왔니? into나 in이 와요. 그 다음 뭐 왔니? 소유격이 왔죠. 그 다음 뭐 왔니? shoes가 왔는데, 신발 써도 되고, 자리, place 써도 되고, 여기서 명사다, 자리. 그 다음 위치가 뭐야? position 써도 돼요. 셋 중에 하나. 그러면 무슨 뜻일까? 자, 고개 드시고 해석 시작. 봐봐. 자신을 누구의 신발 자리 위치 속에 집어넣다. 뭘까? 요놈의 입장이 되어보다. 역지사지하다. 누구누구의 입장이 되어보다. 라는 수거입니다. 많이 나오니까 알아둬.
그러면 해석 시작. 그들이 그들의 고객들의 입장이 될 때, 때, 때. 그래서 시간의 접속사, when 이하는 시간의 부사절, will 못 쓴다. 자, 이제 이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조건의 부사절로 간다. 다시 위로. 자, 조건의 부사절은 뭡니까? 조건의 접속사, 주어 동사겠죠. 근데요, 조건의 접속사는 딱 두 개밖에 없어. 딱 두 개. 얘들아, 뭐뭐 한다면 들어가는 거 딱 두 개. 뭐니? 뭐뭐 한다면 들어가는 거 딱 두 개. if랑 또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 뭐지? if not이 뭐야? unless 아니야? unless.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둘 중에서 뭐가 시험에 많이 나올까? 더 용법이 다양한 if야. 그래서 아까처럼 또 if의 용법을 정리하는데 간단해. 좀만 쓰자. 자, if의 용법입니다. 아까처럼 쓰자. 자, 첫 번째 배운 뜻이 뭐야? 만일 뭐뭐라면. 접속사. 얘들아, if는 전부 다 접속사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뜻이 있지? 인지 아닌지 whether의 뜻이 있죠? 여기까지는 알지? 근데 문제 안 나오지만 독해를 위해서 두 개 더 하자. 여러분 if는요 뜻이 두 개 더 있어. 아 근데 문법 시험엔 안 나와. 뭐니? if 앞에요 even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even if가 뭐죠? even if 뜻 두 개. 비록 뭐뭐이지만 또 even if가 뭐야? 설령 뭐뭐한다 하더라도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 시험에서 이런 뜻은 안 나옵니다. 독해를 위해서 알아두시고요. 문법 시험에서는 요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얘들아 이 둘 중에서 무슨 뜻일 때가 조건의 부사절이야? 1번 뜻일 때죠. 이때가 조건의 부사절이고요. 이때는 무슨 절? 명사절로 쓰이는 거죠. 근데 if절은 주목보 중에서 목적어로만 쓰인다 그랬지. 기억나? 그러면 야, if절이 목적어면 if 앞에 뭐가 와?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타동사가 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괄호 채운다. if가 타동사 뒤에 쓰일 때는 무슨 뜻이야? 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명사절을 이끌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때는 will 쓸 수 있다. 이때만 안 돼요. 알겠어? 우리말도 똑같아요. 내일 아이린이 온다면이야? 올 것이라면이야? 온다면 현재죠. 똑같아요. 자, 4번, 5번 하고 쉬겠습니다. 단어 시험 보겠습니다. 4번, 5번 시작. 4번의 if는 만일이야, 인지, 아닌지야? 그 앞에만 봐. 앞에 wonder, 밑줄. 뭔 뜻이야? 뭐뭇을 궁금히 여기다. 타동사. 따라서 if 이하는 목적어 명사절. 얼마든지 will 쓸 수 있다. 해석. 당신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당신은 친구와 사교를 그리워합니다. 당신은 궁금히 여깁니다. 당신이 다시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될 건지 아닌지를. 5번 콤마 동그라미 쳐 여기. 얘들아 콤마로 끝나면 100% 무슨 절? 부사절이죠. 그래서 will 못 써. drive. 해석해 보세요. 자 오늘 할 분량이 70% 끝났어. 뒤에 아까 쉬고 나서 20분만 하면 끝나. 자 단어 시험 보자. 오늘 단어 시험. 미니 민지야, 미니 몇 페이지 외웠어? 15, 16에 16, 17이야. 아, 그래요?
아이씨. 아, 15신문 만들어 왔는데? 16신문. 어? 16신문. 아이씨. 그럼 미안해. 우리 신문만 보자. 신문만. 알겠죠? 그래, 나 몰랐지. 왜? 야, 미안, 능력 효과 없는 사람. 아!